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저, 우리 3구 대선 6.1 지방선거, 그, 부정선거 문제 다루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어요.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런 정치 얘기 빼고, 정말 그, 아트코리아 방송은 미술인을 위한, 예술인을 위한 전문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지향점을 문화라는 가치를 두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거죠. 신용 불량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저신용자, 또 경력 단절자, 또는 이제 2030 애들이 공시생이 되려고 그냥 그 죽음 비슷하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멋집니다. 좀 마음에 드세요? 예. 저 임현준 대표님은 어떠세요? 와,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청년학 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한 2020년도에 제가 아스팔트 집회를 하면서 단체가 있어야만 어떤 일을 할 때 좀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사람들이 안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돕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저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렸는데 이제 기회가 와서 올해 단체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유권자는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너무 이 유권자의 한 사람의 이 중요한 표를 너무 내팽겨 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제일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권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유권자이기 때문에 아 이게 제일 좋다는 생각을 다들 하셨고 저를 또 이제 굉장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 유권자에 다 함께 동참하는 뜻으로 유권자란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 그 황교성 이사장님은 정말 확실한 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알게 됐고요. 네. 또 이런 그 자유대한민국 유권자연합에 어떻게 그 함께 하시게 됐고 또 기업인으로서 바라보는 자유대한민국 유권자연합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우리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그 기업인들이 정치를 안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정치를 아주 많이 먹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업인이라고 봅니다. 아, 기업. 네. 왜 그러냐? 국가가 안정되어야만이 마음을 놓고 어디에 투자도 하고 미래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경제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어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함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인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정치를 많이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목소리가 약한 게 또한 기업인입니다. 기업인들은 만약에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가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소리도 뻥긋 못하면서 기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4.15 총선이 이제 그 부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자꾸 유튜브 쪽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또 실질적으로도 피부로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정치를 좋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거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업인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그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위치가 기업인입니다. 그리고 기업인은 24시간 고민하는 자리예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의 봉급을 챙겨야 되니까 매월. 그러려면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라는 건 연속성이 없으면 이제 끝없이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치 기상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은 정말 정치가 정말 생명수 같고 그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자유 유권자 총연합 이런 네. 데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네. 저는 이제 그 글 쓰는 어떤 문호로서의 입장으로 보면 네. 결국 그 우리 대표님이나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헌법의 가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자유, 그 다음에 네. 우리 자유시장에 대한 네. 내가 일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네.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대연하게 무슨 정치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네. 큰 틀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맞습니다. 예, 또 이번에 그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도 뭐 거기에 가깝다. 네. 우리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네. 자유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트코리아 방송을 깊게 사랑하고 또 저 오랫동안 걸어오신 저 김한정 대표님의 굳건한 철학 그래서 저는 항상 응원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회가 내팽겨쳤다고나 할까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특히 2030이 갑곳을 잃어서 그 내가 노량진 요 프로그램 때문에 가보니까 거의 감옥생활 비슷해 공수생들이라 그래서. 맞습니다. 예. 거의 50만이라고 합니다. 네. 또는 또 이제 경력 단절자, 아주 우수한 어머님들, 여인들이 잉태하고 생명을 잉태해서 어머니가 되시고 나면 단절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사회복귀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자유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에서 진정한 우리가 한번 문화사업을 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우선 저신용 불량자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대량으로 이제 실업사태가 벌어지죠. 뭐 실업사태가 벌어지면 그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피라미드의 어떤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거죠. 이 경제라는 게. 뭐 그런 상태에서 대기업 경제가 안 좋아진다거나 또 중소기업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그 피라미드 사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가게를 접게 되고 또 이제 대학생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보통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한 100명이 기업에 도전한다고 봤을 때 아니면은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전한다고 봤을 때 한 두세 명만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7명은 계속 그 일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시간을 까먹고 자기 돈을 이제 다 날리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 소상공인들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공시생들이라든가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자금을 빌려 쓴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공시생들 또한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더 신용불량이 가속화된다고 봐요.
같죠. 네. 예. 어쨌든 그 우리 황종성 우리 이사장님은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저도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신용 등급이 AA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전혀 그 남의 돈을 쓰지 않는 아주 그 아주 특별한 자기 관리를 하시는 기업인이시라서 냉정하게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임영순 대표님들도 오랜 사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미용 쪽에서 지금 여기 보면 작업 도구들도 있곤 한데 왜 저 신용자가 이렇게 많이 거의 3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학교를 안 가고 있으면 이게 부모로서 어떻게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학교를 가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 작년에 격리가 돼서 한 열흘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 격리된 사람들의 비용이 많은 사람은 4천만 원이 나가고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2,500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2,500만 원 아니 어떻게 그 코로나로 격리가 됐는데 병원에서 2,500만 원, 4천만 원이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국민들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어떻게 4천만 원이 나오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하니까 그냥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또 갈라치기를 해서 막 무슨 뭐 큰 죄 진 거 마냥 뭐 죽일 것처럼 막 쫓아다니고 막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그냥 쫓아가는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무조건 눈치 봐가면서 마스크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이 나라는 그 국민들을 다 죽이는 일을 5년 동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불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되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간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독감이 걸렸어요. 그러면 독감 저도 걸려봤거든요. 3일 동안 걸려봤습니다. 끙끙 앓다가 죽다 살아나요. 그래도 3일 뒤에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제가 일을 나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콧물 줄줄 흘리면서 학교 나가서 공부 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달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것을 무슨 그 뭐 죽일 거 이거를 걸리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나는 정말 이 5년이 얼마나 국민들을 다 죽게 만들었는지 이 5년이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적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편 동의하고요. 일편 우리가 좀 더 사회적 담론과 과학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도 또한 이게 좀 더 개선된 방향에 반복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장으로 제가 넘어가서 좀 어려운 화두인데 우리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은 이제 두 가지 그 파트너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고려 직업 전문학교가 있고요. 고려 직업 전문학교는 50년 동안 외길 인생을 걸어온 직업 전문학교로서의 탑입니다. 이제 문상주 총장님하고 벌써 스터디를 납달을 해서 9월 19일 날 이제 우리가 개강 목표로 첫 일기생을 모집합니다. 근데 좀 쉽게 하자 이번에. 실업자들 또는 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 경단녀들 이런 분들에게 일단 SNS 마케터 교육을 시키자. 전 신용자에 한해서는 교육비는 무료로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이제 새로운 교육 기회를 갖고 또 새로운 창업 기회를 또 이렇게 갖게 한다는 것은 청년들한테 상당히 감동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지원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원이 된다 그러면 많은 대학생이라든가 경력 단절자라든가 이런 그 취업 준비생이 아직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학생들 네. 예, 이런 그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은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될 거고 그런 것은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침체됐던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책적 아이디어죠. 네네. 그리고 많은 데서 정부 주관적으로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네. 이 약성 바이러스가 계속 반복됐는데 네. 제가 그 임은순 그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용문 6.1 선거 때 그 후보님하고 그때 우리가 대화가 있었죠. 네네. 그때 신용불량자 센터를 만들어서 이 우리가 어젠다를 만들어냈는데 네. 다행히 우리 용문에는 우리 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차피 또 그 시작 골목에서 신용불량자 센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어쩌면은 그 블루보틀처럼 어떤 기회가 오고 그거에 맞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응원하셨던 분이 또 후보가 되셔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또 정권도 바뀌었고 네. 그래서 그 아마 기가 막힌 브랜드가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그때 이사님도 용문시장 가보셨잖아요. 예, 그 조그만 깡통 사무실 있는 데서 예. 우리가 정말 낮은 대로 예. 그 말씀을 늘 해주시는 것 중에 그 높은 별이 되지 마라. 우리 모두 낮은 자세로 빈 공간을 만들어서 채우자. 예. 예, 거기에 전 동의하고요. 네네. 아마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용문시장님이 여성분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많이 알고 계세요. 맞죠? 네. 예, 그래서 우리 단장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예. 네. 그 특보를 맡으셨다 그러시더라고 그때 당시에. 네. 그 대화가 서로 되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아주 그 요번에 그 노량진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본 교육기관을 갖고 여기 센터를 만들어서 홍보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오늘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이런 특별한 인터뷰를 하겠지만 우리 총무님도 거기 현장에 나오셔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권동국 대표님도 그렇고 네. 우리 총무님도 그렇고 또 이영숙 대표님도 같이 지금 이 영업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그 우리가 사전 인터뷰 때 뭐 오늘 많은 오보를 안 드려서 이사장님도 좀 당황하셨겠지만 그래도 역시 경영자니까 우리가 아까 싱가포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흔한 얘기예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냥 푼돈 주지 말고 그가 주인이 되게끔 만들자. 이게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지향점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경제의 원리는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표가 생겨야 일을 합니다. 그 목표가 없이 일하는 것은 사회주의 치하에서 사는 거고 그렇죠. 개인의 자유 상태에서 자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니까 똑같은 개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대에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민주주의를 챙겨야 되고 네. 민주주의 뿌리가 굳건해야만이 그 상황에서 자유시장 경제가 싹 트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유시장 경제를 싹 틔우려고 하면은 그거는 국민들이 정치를 똑바로 보고 선거를 진행할 때 그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높은 선거 의식을 가지고 네. 근데 지금 50% 대통령
50% 국회의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0%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다 해주겠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버리면 마음은 편안하겠죠. 그렇지만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업도 성공을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한 20년 해봤기 때문에 뭘 원하냐면은 좀 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아. 지금은 굉장히 그 은행권도 투명해지고 그 국세청에 세금 내는 것도 투명해져가지고 이 기업 자체가 국가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개인 게 아니고. 그리고 기업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그렇지만 자기 거가 되려면 기업 또한 자기가 소유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스럽게 자기가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개인한테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증여세라든가 상속세들이 너무 이렇게 딱 적나라하게 딱 정해져 있어서 기업인들이 목표의식을 갖기에는 좀 더 어려운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안 하려 그러면 좀 더 기업인들한테 자유를 많이 주어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야만이 자금 순환도 더 잘 되고 그거에 의해서 경제도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요. 상속세가 증여나 상속세가 없죠. 유럽 자본주의에서. 예. 이제 부당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뭐 그건 논외로 두고 예. 제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관점이 있어요.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예. 박원순 씨가 실험했던 아름다운 가게와 희망 제작소 이게 실패로 끝났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신용 불량자나 또는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혜택과 예. 우리가 주는 혜택과 다르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뜻은 그가 주인이 되게끔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가 사주가 되게끔 만들고, 예.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의 재산이 돼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다른 우리의 출발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임영순 단장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저한테 있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등치가 좋았어요. 좋았는데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등치에 왜 노냐 그랬더니 뭐 뒤로 그 나라에서 주는 무슨 지원금이 나온대요. 그거를 주면은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데도 약을 타다가 약을 먹는 척을 하고 다리가 안 아픈데도 다리 아픈 척을 해서 병원에 가서 계속 약을 타와야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을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한 달에 그 얼마 몇십만 원 타는 거에 목을 메고는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아니 그 등치를 가지고 왜 그렇게 사시냐 가서 일을 하시면 그거에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정말 외모로 봐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을 진짜 이 앞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리더자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지금 아무래도 다 그 정신 개조를 좀 시키던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몇 대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뭐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없고 이게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너무 심각한 지금 나라가 돼버려서 저는 아무튼 하나하나 좀 고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그거의 핵심은 저희 기업가들이 봤을 때는 그 노동정책의 강화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그 표식 동물이기 때문에 표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은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동 중심의 정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기업을 더 펼치기가 더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는 기업인들한테 많은 세금을 물리고 또 개인들한테 부자세 이렇게 물려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뿌립니다. 자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국민들이 손을 못 대고 정치인들만 손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정치는 배부르지만 국민과 기업은 가난해지는 것이며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로 서서히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각 증상 없이. 그래서 이런 것을 고교라든가 중학교 교과서에다 집어넣어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의 투표 그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절실하게 교육을 시켜야만이 이 나라가 경제 중심으로 가고 노동 중심보다는 경제 중심으로 가서 나라가 더 잘 살 수 있는 노력하는 자에게 더 많이 배분되는 그냥 자기 직장 그만두면은 그 6개월간 정부 보조금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아예 그냥 휴식연재로 딱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가서 휴식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청년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 그동안 받던 봉급에 뭐 80%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제도는 좀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지향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우리 동시 박수를 한번 칠까요? 동의한다면. 네. 자, 마무리 단계인데요. 네. 이제 마무리에 좀 어려운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내가 신불자가 돼보았는데 이건 정말 신노비제도다. 스스로가 두 번에 하면서 아이템을 만든 게 이 친구는 우리나라의 김치, 핸드메이드 김치, 프랜차이즈 이걸 내가 만 개를 만들어서 한 점포에 다섯 명의 일자리를 계속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 점포를 원하면 크라우드를 해서 편의점처럼 만들어주겠다 이런 소박한 꿈이지만 큰 그 야망을 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어떤 젊으니까 배낭여행을 가다가 커피를 마시고 배낭을 내리고 거기서 공장 생활을 해서 마스터를 하고 사장한테 우리 돈 한 5천만 원 미만의 돈을 빌려서 고향에 가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타벅스고 18만 개를 만드는 브랜드가 됐죠. 근데 요것의 시대는 갖고 이제 블루버틀은 쉬운 두 개의 점포를 8천억 개 파는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그래서 이제 그 담론을 내가 받아서 나도 하고 싶거든요. 한 20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를.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이제 거기 그 정 교수랑 이제 미용의 플랫폼도 만들고 또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유명순 대표님이 하는 저 특별한 그 프리 모발? 프리 가몽? 가몽? 네. 네. 그거에 대한 프랜차이즈도 한번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고 큰 투자가 아니니까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가설 속에 교육기관이 좀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넘버원 우리 문상주 총재랑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김민석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 및 이제 변호사 협회랑 같이 힘이 돼서 신용불량자를 적은 돈으로 계량한 사회 진출시키는 법적 책임을 짓고 나는 좀 이제 욕심이 있다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이 브랜드를 만들어내겠다. 근데 이게 왜 이게 나왔냐면 여와 같은 이야기를 문상주 총재가 삼성 걸 갖고 왔어요. 삼성 사관학교를 조선일보에 대문장만 이렇게 나온 걸 거기서 1년간 교육을 받아서 이제 특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특채로 간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 10개월 된대요. 근데 초기에는 뭐 거의 미달 수준으로 운영되다가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니까 박동식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런데 바로 여기입니다. 브랜드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내가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 이 브랜드가 과거의 것을
지향점을 두지 말고 없었어요. 스타벅스는 한 젊은이가 만든 겁니다. 만들고 나니까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교육과정에 브랜드 메이커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탁월한 이 자유 자본주의에 가지고 있는 창조성과 가능성 이걸 전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제가 이사장님한테 죄송한 건 원고도 나중에 드렸고 또 단장님한테 죄송한 건 많은 원고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많은 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있는 그대로가 더 좋다. 예. 꾸미는 것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단장님 말씀해 주시고 이사장님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나라가 힘들어서 애국 우파분들이 아스팔트에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있던 돈을 이제 자비로 들여서 집회를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다들 힘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귀한 일자리 그리고 창업할 수 있게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힘들었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제가 엄청 날개를 펼치고 열심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우와, 이건 대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없어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거에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또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책찍질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또 갖고 있어서, 아무튼 기회가 왔을 때 잡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이제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은 뭐 프랜차이즈도 원활하게 잘 되겠죠. 이렇게 그 지원 제도도 있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경제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아무래도 더 넓은 시장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쉽게 그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 사업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첫째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다가 이제 이렇게 지원 이런 회생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청년들이 아니면 신불자들이 새로운 길을 나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를 이제 맞았을 때 그 청년들이 어떤 품목을 어느 위치에다가 잘 그 안착을 시키느냐, 그것만 하고 또 자기의 아이템을 또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만 잘 선택을 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도 같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학로, 고강로, 인사로, 그리고 세종로, 홍대로 이렇게 다섯 번의 버스킹을 하면서 우리 김한정 대표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런 아트 직캠 그런 마니아들, 그 다음에 우리 유명순 대표님이 같이 애국 활동에 있었던 유튜버님들하고 같이 아주 소박하게 세상에 알리는,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큰 정책이 있습니다. 그 서울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 천만인 서명운동의 문화 프로그램인데 그와 같이 움직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다음 그 인터뷰 때는 좀 준비를 잘 할 것을 약속드리고, 특히 이제 우리 김한정 대표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동행하리라고 보고요. 감사합니다.
예.